안녕하세요, 여러분. 합격의 법학원 경영학개론 전임 강사 이혜선 농사입니다. 2024년 공인농사 제1차 시험 준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2024년 공인농사 1차 시험의 시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노동법 1, 2,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 과목인 경영학개론을 과목별 25문항으로 총 100문항을 125분 동안 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과목별 문항이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나고 시험시간 역시 노동법 1, 2는 80분,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인 경영학개론은 120분으로 1, 2교시를 나누어 시행합니다. 기존의 25문항이 40문항으로 늘어나며 수험생들의 부담이 상당해졌습니다. 시험제도 변경 전에는 광범위한 경영학개론 범위에서 25문제만 출제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들은 많이 출제되지 않고 출제되었던 테마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숙지하고 시험을 쳐도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변경되기 전 마지막 시험이었던 2023년 기출 경향을 통해 그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법률신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시험이 22년 시험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고 답한 응시생들이 전체의 약 87%였고 경영학개론의 가채점 점수 분포도를 살펴보면 22년 대비 고득점자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기출문제들은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테마에서 출제되거나 기존 기출 테마라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난이도를 다소 상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예전처럼 기출 문제 정도만 정리하고 1차 시험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024년 제1차 경영학개론 대비 합격의 법학원 강의 커리큘럼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에서 8월 제1차 시험 대비 기본이론 강의가 시작됩니다. 경영학개론 강의는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2차 시험과 중복되는 경영학 서론, 전략경영, 경영조직론, 인적자원관리는 심화시켜 2차 수준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출제되는 기존 기출 테마들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지고 또 1차 합격 이후 2차로 무난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수업 후 복습 자료로는 2차 답안 작성 연습 자료가 나갑니다. 1차와 2차 모두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로 기본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24년 1월에서 3월에 진행되는 기본 강의는 여름 기본 강의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경영학개론 과목을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타 시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기본 내용을 다시 한번 다지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영지도사와 가맹거래사 역시 경영학개론 시험을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자, 2023년 시험에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테마들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경영지도사와 가맹거래사 기출까지 모두 학습하고 간 분들에게는 그다지 새롭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맹거래사의 경우 현재 경영학개론 시험이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시험도 이와 난이도나 문제 형태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공인노무사 기출에 더하여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풀어봐야겠죠? 기본 강의가 두 차례 진행된 뒤 24년 3월에서 5월 사이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됩니다. 본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총 6회의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해설하는 식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험 시간도 문항의 수도 달라진 상황에서 시험에 대한 적응 훈련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 이번에 새롭게 구성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4데이즈 특강. 합격의 법학원에서 진행하는 1차 시험 대비 특강으로 아주 유명하죠. 최종 정리뿐만이 아니라 출제 예상까지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4데이즈 특강을 통해 최종 마무리까지 하시면 기본부터 심화 그리고 최종 정리까지 모두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공인노무사 제1차 경영학개론 대비를 위한 강의 커리큘럼 소개였습니다.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 수험 공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직접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인노무사 이혜선이었습니다.